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여기도 봐주세요. 여기는 아주 핫한 곳이에요, 여러분. 맞벌이다. 오빠가 미드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여기 자체가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마지막 촬영이에요. 엉망으로 나온 건 알겠지? 스타일이다, 우솔 스타일. I'm kidding! I'm kidding! 건배가 이거 걸어버리겠습니다. 야, 니 돈 알아듣네. 희한하네. 오늘 하루 어땠나요? 하루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네, 그러면 무보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첫날 촬영이. 너무 뿌듯뿌듯. 야,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고 얼른 호텔 가서 쉬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호텔 오자마자 뻗음. 5분 만 있다 진짜 씻어야지. 5분이 10분이 되는 거 알죠 언니? 맞아. 힘들어. 내일 만나. 안녕. 둘째 날이에요. 저희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이거 없으면은 진짜 머리 큰일 나요. 큰일. 찍기요. 시작. 더 세게 타야지, 여보.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배불러요, 오늘 컨디션은. 배부르다고? 넌 많이 먹었나봐, 아침. 최템인데? 뭘 또 사러 오셨습니까? 무조건 구경하고 온다. 아 맞아, 하와이에 많던데. ABC 어 미국 거니까. 오 이뻐. 어 진짜 핀 이쁘네. 영혼 어디. 영혼 어디. 할 줄 아나? 잘 어울리노. 괌에서 버럭한 노래를 부르다니. 저희는 ABC 스토어에 왔어요. 술이다 술. 내가 좋아하는 데킬라 어디지. 이거 양손으로 이렇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귀엽게. 나 데킬라가 좋은데. 야, 이거 무슨 마법 구슬 같다. 어. 어딜 가나 쫓아와서 사진 찍으면 없는데. 저희는 촬영하다 말고
마트 들어와서 쇼핑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배불러. 오늘 아침. 되게 예쁘다. 저기요? 체크인하다가 잠들어서 호텔 왔는데 뷰가 너무 예뻐. 좋다.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짠. 너무 졸려. 진짜 코 건 거 아닌가 몰라. 맛발이에요. 맛발. 한마디랑 한마디. 라멘집 왔어요. 아쉬워. 너무 배불러. 밥먹고 나와서 티 갤러리 앞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야! That's right! 여신이 되려면 입어야 할 원피스. 야. Pull the key out the ignition. Run your mouth, but I never listen. You hold me back, we'll never last. Keep talking all your shit. Wondering how all this started. You left me broken hearted. You flip my words, yeah, this love hurts. 바로 촬영 끝났어요. 촬영 끝나고 쇼핑하러 왔어. 화장품이랑 가방, 명품 찾을까요? 립스틱 이름이 쇼핑하고 올게요. 하와이에서 진짜 많이 샀던 호놀룰루 쿠키 집에 왔어요. 근데 시식이 없다. 슬프다. 아, 샤넬 가방 사고 싶어서 갤러리아 갔는데 철수가 됐대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 30% 정도 다 환불해가지고 철수를 했대요. 이 사고 싶었는데 잘 된 건가? 그래서 이제 기념품 사러 왔어요. 항상 여행 올 때마다 자석을 사는데 이번에도 오빠 선물해주려고 지금 자석 고르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눈이 다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안 무서운 애들로 골라야 되는데 그나마 얘가 난감이야. 얘로 사야겠어요. 그리고 곧 발렌타인데이라서 잭다니엘 초콜릿도 사고 조그만 미니어처 술도 샀어요. 저희 촬영팀이랑 마지막 회식을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술을 먹어서 얼굴이 좀 빨개지고 꼴이 지금 못 나지만 촬영이 끝났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제 내일 늦잠 자고 준비하고 한국 갈 거예요. 안녕. 수고했어요.
할머니들 오늘 이제 한국 돌아가는 날이에요. 늦잠 자고 눈 뜨자마자 브런치를 먹고 4시 비행기니까 그 전에 1시간 마사지를 예약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죠. 마사지 받고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갈 거예요. 아, 끝났다. 저는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마사지도 받고 밥도 먹고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스케줄 촬영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출장을 왔는데 밖에서는 진짜 마스크는 필수인 것 같아요. 호흡 증상이나 이런 기침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고 흐르는 물에도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되고 진짜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